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이 됐지요.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그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1장의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1장 14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진리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1장부터 분명히 밝힙니다. 2장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면서 참 성전이다.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지요. 3장은 뭡니까? 영생을 주신단 말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죠.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다. 4장에 가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 생명수를 준다.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진짜 우리들을 시원하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모든 것이 생명수.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야. 너무도 크고 귀한 분이고 뭐라고 다 표현하기 부족한 분이죠. 예. 5장에 지금 베데스다 치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분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장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자, 오늘 7장은 초막절로 되어 있는데 계속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불신하기도 하고, 미혹한다 이러기도 하고, 선한 분이라 하기도 하고, 7장은 계속 그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주로 다니시고 유대에 안 가신다. 왜? 배척하고 오해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하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초막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서 나타내셔서, 큰 물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묻혀 살아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근데 5절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참 특별한 구절이죠. 형제는 같이 큰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지금 부분적인 믿음 가졌다. 그런 말씀이죠.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에 다닌 거다. 세례 받는 거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거다. 여기서 믿음은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긴다. 특별히 그분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이 온전히 믿고 인정 맡긴단 말은 내가 병들어도 실패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전부를 믿고 맡기고 믿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지요. 그분이 죽어도 고난을 당해도 자 오늘 형제들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타내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 대답 6절에 때가 아직 안 됐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를 따라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 듣고 내 충동에 따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결정적인 구속사업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죠. 물론 좋은 절기입니다. 추수도 좋고 광야에서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도 귀해요. 근데 예수님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이 때를 알고 그때그때 맞춰 일하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겁니다. 그게 지혜롭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미워하느냐? 어둠은 빛을 싫어하지.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게 이제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란 말. 누구한테 뭐가 틀렸네, 잘못했네, 그런 말 하면 미움받지요. 글 안 하려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돼요. 좋다고 하는데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지금 싫어하는 거죠. 자, 예수님 명절에 나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가셔요. 이걸 갖고 예수님 안 간다고 갔다 또 이렇게 말한 분도 이거 복잡한데 그냥 그때 처음에는 안 가신 겁니다. 그러나 도중에 가셨다. 많은 사람이 11절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냐. 좋은 사람이다. 미혹하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특별한 분이죠. 어떤 사람은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예수님이 논쟁의 중심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자, 14절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구절이 참 많지요. 가르치셨다. 성경을 갖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하고 제자가 되고 믿음을 주고 의식을 세워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같이 스터디했다. 때로는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깨우치면서 알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세워지죠. 예수님 사역에서 가르침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다 그런 거라고 봐야죠. 자,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잊어먹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다른 데 정신 쓰기도 하고 늘 깨우치고 늘 가르치시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분이 배움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것이 많은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침을 잘 하시는가? 놀랐다 그런 말이죠. 어디서 교육받았냐? 무슨 졸업장 가졌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거죠, 지금도.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가르치셨나?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 근원이 분명하다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17절이 참 좀 말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분명한 의지를 가지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알게 될 거다. 암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알려주시니까. 자, 17절을 대천덕이란 분이 성공의 목회자인데 산골짜기에 쓴 편지라는 글을 늘 썼어요.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이죠. 근데 17절을 쭉 쓰셨더라고. 자기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대요.
한번 말해보시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별로 안 들면 나는 안 할라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약간 믿음 이야기 나왔죠?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고 말씀하면 맡기고 따르고 중요한 사항, 극비의 상황, 무슨 기밀 사항 같은 거 그 암은 알려준 거 아니에요. 꼭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에게 그 알려주는 거지. 또 그런 비밀 지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불지 않고 자결하지요. 그 약을 갖고 다니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좀 말이 너무 좀 세게 나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하고 참된 일은 뭐 말 아무한테나 흘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무슨 말씀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제가 받들지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는 척 하지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히가 아니죠. 정말로 귀한 분이 뭐 말을 해요. 그런데 불신해요. 의심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엄청 모독감을 느껴요.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못 믿어? 상대하고 싶지 않죠. 모욕감을 느끼죠. 뭘 시켰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해. 한 번 또 뭐 부탁하고 시켰어요.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안 하죠. 그 사람 명령해서 명령 안 듣는데 그건 뭔 창피해요, 그것도요.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면 나는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뭐가 계시가 있든 지시가 있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생각하니까 인간에게 하듯이 생각하니까 그냥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믿고 안 되면 말고 뭐 말해보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좋지. 그러면 그냥 그러고 좋다 그러고 참고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욕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뜻을 꼭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되고 성령을 주시고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어쨌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럽니까? 주님 말씀해 보시오. 나 궁금한데 좀 알려주십시오. 행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만 하고 형편대만 하고 또 어려우면 못하지 어째요? 그런 믿음은 아닌가요? 오늘 5절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중심되고 내가 기준돼서 믿는 믿음은 아닌가요?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 아닐까요? 자, 예수님 18절 자기 영광을 구하면
막 내 유익이 되고 나를 높이고 막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구하면 그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지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 인기 구하고 자기에게 좋은 걸 구하면은 큰 자기식이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건 참되지 않겠냐? 17절, 18절. 아, 우리 신앙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유익되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 영광을 구하면 위험하구나. 그건 잘못되기 쉽지.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야 되고, 예수만을 따라야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럼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글쎄요. 예수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주님 한 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나를 또 부인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을까? 예배도 그런 거겠지요. 나 자신을 바치는 거. 시간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헌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쓸 것이 많지만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거죠. 여러모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계시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17절, 18절이 말씀 아닌가.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기도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이게 그냥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년간 고민할 말씀이 될 수 있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 믿는 척은 해서 대충 믿었어. 아니, 일부분 믿었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는 못되지 않았나?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게 우리 속에 깊이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따르고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나한테 좀 힘들고 손해될 것 같으면 못 들은 채 하고 그런 믿음은 우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7장은 예수님이 누군가 많은 논쟁들 의심들 그렇죠 갈등들
지금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냐? 수근거리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일부분만 믿기도 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타내기라고 뭐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17절, 18절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